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알프스의 장엄한 설경. 오늘은 그 신비로운 겨울의 왕국 융프라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융프라우 요흐로 가기 위해서는 인터라켄 동역에서 열차를 타야 합니다. 그럼 이제 유럽 최정상 전망대로 오르는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융프라우 요흐의 멋진 전망을 보기 위해서는 새벽 6시 반쯤에 운행하는 첫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융프라우 정상역으로 가는 도중 아이거반트역에서 잠시 정차합니다. 여기는 인공으로 뚫어놓은 창문을 통해 알프스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창밖에는 한여름에도 눈과 빙하밖에 보이지 않는 신기한 풍경이 펼쳐져 있답니다. 해발 3,454m 지점에 있는 유럽 최정상 철도역인 융프라우 요흐역 입구입니다. 동신항운 쿠폰이 있으면 이곳 매점에서 무료로 신라면을 받을 수 있답니다. 유럽 최정상역에서 들이키는 뜨끈한 라면 국물은 고산지대에서 느껴지는 피로를 싹 풀어줍니다. 전망대 약도를 참조해 번호가 매겨진 동선을 따라서 이동하면 어려움 없이 투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융프라우 파노라마에서는 알프스의 황홀한 경관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어요. 알프스의 대자연이 주는 웅장함을 잘 재현한 360도 영상과 음향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제 파노라마 영상에 보이는 스핑크스 전망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탑 오브 유럽. 이곳은 전망대 역보다 더 높은 해발 3,571m에 건설된 유럽 최고의 전망대, 스핑크스 전망대입니다. 전망대에는 유리로 된 실내 전망홀과 실외 전망 발코니가 있어서 눈앞에 펼쳐진 순백의 알프스 대자연을 마음껏 보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만년설의 정상은 자외선 반사가 굉장히 강하니까 꼭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나가야 해요. 맑은 날에는 독일의 검은 숲, 프랑스의 보스케스 산과 이탈리아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통로를 통해 밖으로 나가면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는 스노우펀 파크가 있습니다. 여름에도 스키나 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죠. 또 시베리안 허스키가 끄는 갯썰매와 눈썰매, 짚라인 등을 탈 수 있습니다. 윈히요흐 산장 하이킹도 가능하답니다. 알파인 센세이션은 융프라우 산악열차 개통 10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어드벤처 투어 터널입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에델바이스는 알프스에서 피는 스위스의 국화이지요. 스위스의 꿈들이라는 의미를 지닌 대형 스노우볼 안에는 융프라우 지역과 철도 건설 현장을 아기자기한 동화 속 마을처럼 담아놓았습니다. 형형색색의 불빛이 빛나는 신비한 스노우볼 옆에서 인증샷 꼭 찍어야죠. 무빙워크 오른편에는 융프라우의 역사를 그린 벽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동상은 스위스 철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돌프 구에르 첼러입니다. 암벽 터널을 뚫어 융프라우 철도를 건설한 스위스 산업의 거물입니다. 여기는 얼음으로 가득한 궁전입니다. 얼음으로 만든 탑 오브 유럽과 다양한 얼음 조각들은 모두 훌륭한 포토존입니다. 다만 얼음 바닥은 미끄러우니 조심해서 이동하면서 멋진 인생샷 많이 남기세요. 여기는 오늘의 마지막 코스, 만년설을 직접 밟아볼 수 있는 플라토 전망 테라스입니다. 고산 증세 때문에 몽롱하다가도 이따금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에 조금씩 컨디션이 돌아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정상에 펼쳐진 만년설과 바위로 이루어진 알프스 고봉이 그려내는 풍경은 그야말로 별천지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빙하의 곡선, 이 아름다운 능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에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상으로 사계절 신비로운 겨울의 왕국 융프라우 요흐였습니다. 이곳에서 잊지 못할 추억과 사진을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